현재의 고점 대비 조정이 40%에 달해요. 근데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이것이 끝이냐 아니냐에 논란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역부 입장으로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더라도 일단 좀 주의는 해야 돼요. 주의는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도 대체성 종목이 제한적이긴 한데, 한번 하나씩 다 들어보시고 해석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1월 달에 91,000원에서부터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91,000원에서부터 뭐 매매를 안 하고 가지고 온 주력 종목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매매를 하고 또 매매 따라 하기방에서도 또 편입 설정을 잡고 이렇게 했었어요. 7차 목표 주가를 뭐 17만 원 잡기도 했는데, 이것이 바로 그냥 뭐 45만 5,500원까지 슈팅이 나온 거죠. 중간에 멈춰가기도 했었고 계속해서 슈팅이 이어지기도 했었고, 4월 달 17만 원, 또 6월 달 20만 원, 또 25만 원, 그러니까 5월에서 6월 달 넘어올 때 슈팅이 뭐 장난 아니게 형성이 돼서 슈팅이 나왔던 거죠. 우리도 본격적으로 매수한 거는 사실 5월 말에 18만 원, 19만 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6월 달 초에 굉장히 강력한 매수, 그리고 눌려졌을 때또 차익 실현도 한번 했었고요. 그리고 8월 달에 30만 원, 그리고 9월 달에 33만 원, 또 36만 원까지. 9월 20일 날 36만 원에 전량 매도 사인을 낸 거는 36만 3천 원 찍고 고점 찍고 밀리긴 했어요. 근데 그게 최정점이었냐? 아니요, 뭐 아시는 것처럼 슈팅이 굉장히 뭐 윗방향으로 크게 나왔죠. 근데 결론은 36만 원에 고점을 찍고 밀릴 때 차익 실현한 거는 투자 경고의 지정이 됩니다. 투자 경고의 지정이 된다라는 거는 불편하죠. 시장 그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피해가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알테오전 뭐 충분히 더블 수익이 났고 그 이상의 또 수익도 났고 했기 때문에 이때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투자 경고일 때 단기 조정이 좀 나와서 30만 원 초반까지 내려왔는데 그때 재편이 못했어요. 왜냐면 밀려 내려가는데 밀려 내려갈 만큼 거래도 둔화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편입 재편입을 하지 않고 관망, 그리고 위로 돌릴 때 투자 경고가 마무리될 때그 시점에 다시금 이제 36,000원을 넘기는 시점이었는데 좀 관망을 하다가 늦게 재편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7만 5천원, 38만 원. 뭐 물론 VVIP님들 방송 들으실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밑자락에서도 뭐 잡으실 수 있었을 텐데, 공식적인 부분은 오히려 차익 실현보다 위에 샀어요. 위에 샀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뭐 유한양행, 펩트론 등뭐 기타 제약바 이유를 좀 봤었기 때문에 위로 따라붙은 거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까지 해서 뭐 37만 원, 8만 원, 9만 원, 40만 원대도 매수를 했어요. 40만 원대도 매수를 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는 11월 18일 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40만 8천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종목 검색기 자료 신청하신 분 중에서 알테오젠만 10억 정도 갖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뭐 40만 원으로 만약에 기준 잡으면 2,500주 정도 갖고 계신 거죠. 근데 30만 원이 깨졌으니까, 그러면 2,500주에 만 원이 깨진 거네요. 10만 원, 10만 원. 그러면은 그분은 2억 5천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때만 VVIP 가입하셨어도 자본금 뭐 주식 자산 10억이시니까 충분히 VVIP 1년 가입하셔도 될 위치였는데 좀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더 무너질 거냐? 저는 이제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이제 뭐 우리 방 안에 리딩 받으신 분들이야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면서 뭐 순절도 하고 하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 또그 말씀드린 이제 그 10억, 그분 같은 경우에 기존의 흐름처럼 뭐 냅뒀더니 더 가더라, 돌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돌리는 신호가 기술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안 나오면은 정리를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론은 만약에라도 돌리는 신호가 안 나오고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익 실현 부분을 또 혹은 고점 물량을 그 기준에서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실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 또 그래도 자료 신청 하신 분의 기준에서는 모르면 몰랐지 알게 됐는데 알테오 전만 10억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뭐 개별적으로 매매세일을 드릴 수는 없어서 혹시 뭐이 방송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듣고 계신다면은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화하셔서 나도 좀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전체 종목에서 수익 범위를 잡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자, 알테오젠은요, 아시다시피 보시는 것처럼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의 뭐 잠재적인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만 사실상 지금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뭐 금리 얘기도 나올 거고. 근데 지금 이러한 펀드먼트를 가지고 바이오 쪽의 성장성을 운운하면서 중장기 보유로 대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자체가 그건 좀 굉장히 좀 무리수가 있을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PER이 비정상적이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PER, PBR도 모르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24조까지 올라갔던 종목의 매출 영업이익이 이게 뭐조 단위도 안 나요. 24조까지 올라갔던 게 3,500억, 3,700억. 그리고 24조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PBR이 113배, 100배라고만 잡아도 1,000억짜리 회사가 10배면 얼마예요? 1,000억짜리 2조. 그리고 100배면 얼마예요? 20조죠. 1,000억짜리 회사가 100배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2의 2차 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금양 같은 그러한 가격 조정이 심화될 수도 있다. 과거에도 그랬다. HLB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식 수가 한 1억 주 정도 늘어난 거예요. 1억 3천만 주짜리인데 전환 물량 행사에서 들어온 게한 1억 주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똑같은 주식 수에 주가만 왔다 갔다 한게 아니라 전환 물량까지 들어온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알테오젠은 저평가 상태는 아니라는 거. 이런 부정적인 부분도 강조를 드려야만 최악의 경우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이 포기를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2차 전지 처음 끝까지 가지고 간다니까. 거의 회복이 안 돼, 그렇게 되면. 응?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저평가가 아닌 종목군들이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뭐뭐 있죠? 방산주. 조선주. 우리도 하나 오션을 갖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하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 저평가가 아니에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절대 저평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요일처럼 한 번씩 두들겨 맞으면 정신이 아찔아찔하고 아마득해집니다. 왜냐면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되돌리는 흐름에 대해서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면 안 되거든. 되돌리는 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위험 고지를 기본 쪽 분석을 통해서 부정적인 부분, 펀드멘탈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높은 부분은 위험 고지를 아주 강력하게 해드려야만 맨 마지막 자락에서 차익 실현할 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는 좌기선에 빠져요. 처음에 안 갖고 계실 때는 나쁜 종목에 하다가도 내가 이제 가지게 되잖아요. 편입을 하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면은 좋은 것만 자꾸 되뇌이게 되고 좋은 얘기만 해주는 쪽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성장주들, 좋게 표현하면 성장주들, 나쁘게 표현하면은 프리미엄이 높은, 거품이 높은 그런 종목군들은. 특히 이제 바이오 쪽 주의하셔야 되고, 2차 전지도 거들떠보시면 안 되고, 지금은. 그래서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부의자형이 나오기는 어렵다. 역부의자형이 나오기는 좀 제한적이에요. 그건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예도 보여드리면서. 다만 결국은 종국에는 그 프리미엄이 다 훼손되고 없어진다. 그건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보시면은 예를 들면 수급 논리에 있어서는 가장 뭐 뛰어난 종목 중에 하나예요. 24년도 2분기 4월 1일 이후에 4월 1일부터 21일 목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 뭐 금요일날은 수급이 조금 엇박자였고 외국인 쪽에서 일부 매수가 있었고요. 금액 기준으로 1입니다. 사실은 외국인들 순매수 기준에서는 외국인들만 따지면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런 쪽이 올해도 여전히 뭐 나쁘지 않아요. 수급이. 근데 이제 쌍끌이 기준, 기간까지 매수 기준에서 이 기간의 매수까지 포함을 했을 때 기준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쌍끌이 매수의 1위는 알테오젠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2분기 이후에 알테오젠의 매수가 이렇게 강화되어 있다. 다만 이제 프리미엄이 높죠. 이 매수 평균 단가에 비해서 프리미엄은 높습니다. 두 번째 기준에 알테오젠 역시 이제 하반기 7월 1일 이후 하반기에도 쌍끌이 순매수 4위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시가총액이 24조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거의 24조면은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지 않나요? 어찌됐든 글로벌 우리나라 그 양시장 코스피까지 합산해서도 최상단의 시가총액이에요. 그 규모에 맞는 이제 순매수 순위가 형성이 됐던 거죠. 이것이 명확히 아셔야 되는 게 그래서 2분기 이후에 결론은 수급 논리잖아요.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윤정도가 좋다 하든 싫다 하든, 알테오젠에 대해서 좋다라고 표현을 하든 싫다라고 표현을 하든 결국은 주가를 견인하는 거는 수급 논리입니다. 그 수급 논리는 두 가지예요. 이렇게 순매수로 들어오는 거. 또 하나는 순매수는 아니더라도 슈팅을 위로 주는 거. 뭐 와닿진 않겠지만은 지금 현재 기준에 삼성전자. 외국인이 안 사잖아 매도하죠? 매도하는데 5만 원 다시 깨고 있는 매도가 아니죠. 지금 뭐 시중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외국인의 뭐 탈출구 역할을 해주는 거냐. 그건 무식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니까 귀에 담지 마시고. 7년 만에 자사주 들어왔잖아요. 7년 전 자사주 매입 진행할 당시에도 기타 법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사주에 외국인 기관 개인들 다 팔았어요. 근데 주가가 밀렸냐? 아니죠. 그때 업황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랠리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한다고 무조건 주가 빠지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의 흐름들. 작년 1월 부정 지나자마자부터 해서 7월 26일까지 슈팅 나올 때 2차 전지의 누적적인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은 거의 없었고 포스코홀딩스는 무려 27%를 장내 매도를 했어요. 근데 주가가 폭등이 났죠. 폭등이 나오니까 매도를 한 거야. 다만 밑으로 집어던지진 않았다. 결국 알테오젠도 시장에서 쌍끌이 순매수 1위, 또 하반기에 4위 이런 식의 윗방향의 매수 슈팅을 주다 보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죠. 1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뭐 300%, 350% 이상. 근데 이 수급이 이 보여지는 수급이 정체 내지는 매도로 전환되거나 그리고 거래가 급감을 하게 되면은 알테오젠은 끝나는 겁니다. 지금 뭐 무슨 분쟁 때문이다, 증자 썰 때문이다, 뭐다 필요 없고 그것을 바탕으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때려 파느냐 이거야. 그뭐형 아무개 카카오 김범수 의장 뭐 처남, 그쪽에서 뭐 지분을 사서 뭐 반등이란 발가짓하는 소리. 그건 그 전에 산거0.12% 신고한 건데 그게 뭐 심리적인 면을 장악해서 올라왔다. 그거 아닙니다. 결론은 이제 그 변동성 크기 전에 앞전의 기준을 놓고 보면은 알테오젠에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없던 이유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다 옛날 내용이에요. 2020년도에 기술 이전 계약 체결한 거뭐 그런 부분들이 재탕 삼탕
계속 불거지면서 주가 슈팅을 지금 주는 건 지금 줬던 건데, 일단은 이슈 범위는 어찌됐든 있었죠.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준,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준,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수급 논리에 있어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전에 액티브 쪽이 좀 들어올 것이다,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공매도가 금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패시브 자금 들어온 이후에 공매도로 활용되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이다. 요 수급 논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은 이제 흐지부지 돼 있는데 HLB하고 에코프로비엠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결국은 거래소 이전 상장을 못했단 말이죠. 지금 뭐 계속 뭐 진행 중이고 승인은 나 있는 상태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전 상장했을 때 그때는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 1위, 2위 업체들이 이전 상장했을 때 남아있는 알테오젠의 수급이 유리해진다. 어떤 면에서요? 바이오 상품, ETF 상품 들어오는 자금에 대한 코스닥에서의 바이오 업체 비중, 또 전체 인덱스 상품에서의 코스닥 시가총액 1위, 2위, 뭐 에코프로비엠, 그 당시 뭐 HLB 이런 쪽이 거래소로 이장 상장하면은 코스닥 시가총액에서의 알테오젠 비중이 높아지죠. 그럼 인덱스 상품에서의 수급, 뭐 이런 부분도 다 있었어요. 그래,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잘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블록 딜에 대해서 악재다라는 해석을 했는데 윤정도는 이거 호재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블록 딜을 단행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20만 원 넘겨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못된 애들이죠. 주가가 9만 원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슈팅 날려가지고 공시 이슈 불거뜨려놓고 슈팅 날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20만 원대를 훌쩍 넘기니까 따블을 만든 거야. 시가총액 그 5,300만 주대 종목이니까 5조짜리 종목을 10조 이상으로 땡긴 거지. 한 방에. 뭐한달 보름 만인가? 보름 만인가? 한달 만인가? 그래놓고 거기서 블록딜 성사 발표를 해요. 아니, 그럼 블록딜을 하는 친구들은 20만 원에 블록딜 했거든요? 아니, 10만 원일 때 실수하고 20만 원에 블록딜 하나? 그건 대놓고 장난치는 거지, 사실은. 뭐 덩치가 있다 보니까 뭐 금융당국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 준 건데 어찌됐든 그 지분 신고 안 하는 4%대 블록딜을 냈고 200만 주 4천억 원의 블록딜이 성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그때 이제 30%에서 5% 가까운 4%대 이제 블록딜을 했기 때문에 4% 수준의 블록딜을 했기 때문에 지분율이 이제 25%대로 낮춰졌는데 낮아졌는데 그 슈퍼개미 해가지고 뭐형 아무개 있잖아요. 곤양반 지분이 2대 주주로 5% 신고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25%였다가 그게 빠지면서 20%. 그리고 다시 25% 이렇게 된 거죠. 일단 블록딜이 대형사에서 성공이 된 내용, 호재로 인식되는 내용. 그러니까 부정적인 인식은 어떤 게 있었냐면 네이버가 그 대그룹 그룹으로 지정되고 총수 지정이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의 의장이 이해진 의장인가요? 그분이 그룹 총수에 지정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이제 5% 미만으로 자신의 지분을 줄이기 위한 장래 매도를 할 수는 없으니까 블록딜을 진행했는데 1차 블록딜은 성공했어요. 근데 2차 블록딜에서 안 받아준 거야. 특히 이제 외국계 세일즈를 했는데 외국계에서 안 받아준 겁니다. 그 얘기인즉 장래에서 더 싸게 살 수도 있다. 지금 주가를 우리는 고점으로 본다. 이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블록딜, 2차 블록딜 실패 이후에 네이버의 주가 조정이 조금 심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락앤락 있죠. 그 식품 용기. 한동안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 식품 용기, 락앤락 업체가 블록딜을 통해서 지분을 매각을 해서 지분 매각뿐만 아니라 경영권 매각을 진행했었어요. 중국에도 판매를 하려고 했고. 결국은 성사를 못했어요. 주가는 뭐 곤두박질 쳤죠. 뭐 물론 이제 업황에 또 영향도 있겠지만은. 근데 블록딜을 성공한 대형사는 대표적으로 지금의 LG 디스플레이. 그게 뭐냐면은
LG 필립스였잖아요. 그 2대 주주가 필립스사인데, 그 필립스사가 27%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물량을 블록딜로 잘 매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업황이 좋을 때니까 블록딜이 성공이 됐겠죠. 그러고 나서 슈팅.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것도 얘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은 물적 분할이 악재라는 거는 여러분들 기억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정치인들이 떠들어대서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 당한 거고 물적 분할이 단한 번도 악재인 적은 없었어요, 사실상. 근데 이번에 이제 LG화학 물적 분할할 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는데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악재였구나 생각해. 아니야. 물적 분할은 10년 전부터도 계속 추진을 했는데 계속 적자여서 물적 분할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친환경 부분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이 아니라 전기차로 뜬금없이 진행이 되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3사가 어마어마하게 슈팅이 났죠. 1년 만에 300%에서 500% 올립니다. SK이노베이션, 삼성SDI, LG화학.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올 정도로. 그러니까 LG화학이 그렇게 이제 연단이 흑자전환 처음 나오니까, 배터리 사업에서. 그래서 이제 LG엔솔을 분할하기로 또다시 이제 추진을 했고, 임시시총하고 임시시총 통과될 때까지 그 당시 20년 7월에 IR을 진행한 건데, 20년 7월이 6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60만 원 미만. 근데 이제 임시시총하고, 물적 분할 승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시시총이나 이사회 결의를 하죠. 이사회 결의를 하고, 이사회 승인을 하고, 임시시총을 열고, 임시시총 열린 날이 2020년 10월 말일이에요. 그날 다시 한번 이제 60만 원이 살짝 깨졌다가, 물적 분할 이제 확정 짓고 나서 임시시총에서 물적 분할 확정 짓고 나서 107만 원까지 70% 올립니다.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 악재는 아니었죠. 물적 분할 확정하고 나서 70% 올랐으니까. 어쨌든 그런 개념에서 이제 분할하고 나서도 뭐 슈팅 나온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3월 말일 거예요. 제 기억이 맞으면. 2020년 3월 말쯤에 뭐가 있었냐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3위 수준이었는데, 셀트리온이 24%씩 뭐 올라가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상한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바로 그날 장 끝나고 블록딜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다 개파랑 나오고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는 편입. 그때 주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 이슈, 블록들이 악재다 폭락 나올 때, 폭락 나온 그 다음 날, 우리는 들어간다. 블록들 이슈는 악재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슈팅 나왔고, 그 다음에 1월까지만 엄청난 슈팅 나왔죠. 결론은 블록들은, 대형사의 블록들은, 악재 아닙니다. 그 소형사들, 중소형사들은, 뭐 블록딜 이후에 지들 마음대로 주가 조작하고 하기도 하고 단기 급등했다 막 폭락도 하고 그러는데 대형사는 블록딜 이슈가 앞으로도 대형사의 대규모 블록딜이 있으면 그것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반해서 이제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똑같이 4천억 규모의 블록딜을 했는데 거기는 슈팅이 제대로 나온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눌려졌고 블록들 가격보다 지금도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100% 블록들은 오자는 아닙니다만 알테오젠처럼 이제 블록들을 전후로 해서 또그 이후에 지속적인 어떤 이슈가 되는 공시 내용을 회사 차원에서 내고 주가가 이렇게 뭐 견인되는 경우들도 분명하게 우리 증시 역사에는 있었다. 그러니까 블록들 막연히 뭐 악재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블록들 부분에 20만 원에 4천억 규모의 그 물량의 성공, 응? 받아간 쪽이 엑스트하기 위해서는 또 어떠한 뭐 이슈나 변동성이 확장될 수 있겠구나. 그게 확장이 안 된다면 기술적으로 거래 터지고 뭐 추이 추세가 안 나온다면 빠져나와야죠. 근데 이때 이후에 이게 3월이었던가요? 3월? 블록딜 이슈가
그리고 이제 슈팅 나온 거는 5월 MSCI 지수 편입되고 그 달에 액티브 쪽 주가 물량 들어오고 그때는 큰 슈팅은 없었는데 6월 달에 추가 매수 일부 들어오면서 굉장한 슈팅이 나온 거예요. 2월 26일 날 이게 이제 블록들 이전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머크사 쪽하고 이제 ALT 뭐 피아 지방인가 이거 피아 지방에다가 주사 놓는 방식 요 내용에 이제 라이센스 변경 계약 체결 아무 내용도 아니에요. 변경 계약 체결한 거 요걸 가지고 주가를 더블로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거죠. 뭐 원래 있던 내용인데 그냥 재탕삼탕의 기준뿐이 안 돼, 사실. 그리고 11월 8일날은 다이치 산큐의 SC 전환 플랫폼 기술을 역시 이제 이전하는데 4천억 규모로 이전합니다. 근데 24조까지 슈팅을 준다. 저거 하나 가지고. 물론 이제 분위기 좋으니까. 근데 이것도 좀 다소 오버슈팅이긴 해요. 그래서 11월 8일날 44만 4천원 찍고 그 다음날 44만 5,500원 찍고 그게 이제 최정점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1월 달부터로 따지면 굉장히 많지만 그걸 다 어떻게 다 봐. 그래서 뭐 방송에서 보시듯이 뭐 1월부터 몇백 프로 수익 났는데 이렇게 말같지도 않는 현혹을 하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했으면 차익 실현한 거고 36만 원대 차익 실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편입이 좀더 위에서 설정이 된다 할지라도. 근데 11월 4일날 같은 경우는 35만 9천 원에 일단 검색기에 포착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요건 제가 캡처한 시간대 기준에서 36만 9,500원에 검색기 포착이 된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35만 원대 포착이 돼서 포착 이후에 6%의 수익.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5만 9천 원, 뭐, 요 정도에 포착이 된 거고요. 슈팅이 나와서 39만 7천 원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11월 8일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슈, 일본 업체와의 기술 이전 이슈, 4천억 규모의 계약금 280억 받았어요. 근데 이날, 뭐, 계산해 보시면 되죠. 5,300만 주짜리 44만 4천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22조? 24조까지, 거의 뭐 24조까지 올라왔으니까. 결론은 8일날 39만 3천원 뭐 캡처한 기준이고요. 그리고 3% 캡처된 게 16%까지 갔는데 그게 이제 44만 4천원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진입 이후에 한10% 올랐어요. 뭐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시가총액 1위가. 그리고 탈퇴 신호가 나오고 재진입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탈퇴 신호에서 뭐 전략 매도보다는 유지하고 대처하는 쪽의 기준을 설정을 했고 또 여기서 매수 사인도 냈어요. 사실. 뭐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시점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신규 가입자가 있으신 상태에 매수 사인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입하시고 나중에 매매하신 분들은 알테오션 손절이 되는 거예요. 또 변동성 클때 목요일 날 같은 경우 교육 위주로 해드렸고 실질 문자는 안 드렸고 금요일 날은 문자를 드렸는데 라이브 방송에서 뭐 차익 실현자를 잡아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공식 문자를 못 드린 상태에서 오히려 이제 마지막 교육 한번 할때 밑에 물량 차익 실현 그리고 위에 물량 다 손절 그렇게 해서 일단 정리를 했어요. 월요일날 뭐 갭상승이 나오든 뭐 눌리든 만약에 보게 된다면 좀 제한적인 비중만 가지고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변동성 매매 기준은요 전일 종가가 아니라 시작한 가격 대비해서 그러니까 개파락이 나왔든 갭상승이 나왔든 보합으로 출발을 했든 시초가 대비 7에서 10% 뭐 1조 미만짜리 뭐 상한가 가고 그런 가벼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알테오젠인데 알테오젠 시작 가격 대비 7에서 10% 평상시 같으면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등락률이잖아요. 근데 변동성이 지금 확대돼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거래 대금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 대금 터진다 그러면 뭐 전일 대비 20배라는 등 기준이 없이 정형화 되지 않은 내용들을 엉뚱한 소리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정형화된 교육 자료, 지금 특히 이제 지금도 유료 VIP 회원님들도 방송을 듣고 계시는데 자료 못 받으신 분들은 자료 달라고 하세요. 그 자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네이버에서 이제 윤정도 검색하시면 일단은 사이트가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이제 유튜브 혹은 뭐 유튜브에서 바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다 나와요.
알테오젠, 뭐 삼성전자,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루닛, DA단성, 뭐 DS단성, 그 다음에 그 밖에 여러 종목도 2차전지 관련해서 또 전쟁 이슈 관련해서 작년 10월에 벌써 이미 다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작년 10월에 벌써 이미 2차전지 7월 말에 차익 실현한 부분을 전부 옮겨다 놓은 그런 기준이 되죠. 교육 내용 다 있어요. 오셔서 이거 다 들어보시고 틈틈이 2차전지 내용까지 다시 끄집어내서 올려드린 거예요. 2차전지 내용까지 싹다 한번 들여다 보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검색기 신청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거나 누르셔갖고 밑에 보시면 검색기 신청하는 링크를 올려놔 드렸어요. 검색기 신청하는 링크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돼요. 네이버 검색에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월요일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홈페이지도 약간은 디자인 조금 바꾸려고 하는데 옆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 확인하셔가지고 전화 주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전화번호 보시고. 그래서 일단은 함께 하셔서 이제 수익 기준 잡아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교육 강의는 요거 요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교육 프리미엄 교육부터 여러 개가 있어요. 작년 하반기 또 올해 상반기 교육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 유료 회원님들은 그대로 신청하시면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은 뭐 예를 든다면 쿠팡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아까 그 교육 교재들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쿠팡에서 구매하셔도 되는데 유료 회원님들은 공부하신다 하니 제가 그걸 무료로 드리니까 홈페이지에서 윤정도 유료 회원님들이 홈페이지 다 아시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가장 최근 거 올해 상반기 거까지 있으니까 그거 다 달라고 하셨어요. 아시겠죠? 자, 다시 이제 알테오젠으로 넘어오면은 그래서 이제 최소 범위의 1,500억의 기준은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1,500억 정도를 넘기면 거래 대금 최상위 20위에 들어옵니다. 변동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기준은 이제 변동성 매매 이 기준은 최소 이제 거래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1조 이상짜리 한 250개 종목이 있어요. 그 1조 이상짜리 250개 종목에서도 목요일날 뭐 상한가 수준의 변동률 알테오젠 저점에서 30% 물론 이제 좋은 그 흐름은 아니죠. 전일 대비 그냥 상한가 수준 갖는 날들이 있는 게 이제 좋은 거지 그런 그 폭락 이후에 되돌리는 흐름 이런 부분은 불편하죠. 그 거래대금 이제 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 거래대금이 최소 1,500억 이상이면 변동률이 시초가 대비해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거래가 원치 없다가 터지는 종목은 변동률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계속 충족되고 평균 거래대금이 높아지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안정화되고 꼬리가 짧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대금이 뭐 1조 7천억 그렇게 터졌죠. 굉장히 많이 터졌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500만 주니까 1조 7천억 뭐 8천억 이렇게 터졌던 것 같아요. 목요일 기준에. 그리고 금요일 날도 1조 뭐다 넘어갔고. 근데 그럴 경우에는 뭐 1,500억만 갖고는 되지 않잖아요. 알테오젠 평상시에 윗방향의 슈팅 나올 때도 사실은 한 1조 이상이 터져줘야 되는 그래야 이제 신뢰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일단 1,500억이라는 건 최소 이제 거래 대금이 20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긴 거고. 시가총액 규모가 이제 뭐 10조, 20조 뭐그 이상의 종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이 왕창 터져 있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량 거래 대금의 70%, 전거래일 기준에 80%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은 겁니다. 요게 9시간짜리 거래 대금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형화되어 있는 교재가 굉장히 많고. 결론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번째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시장 거래 대금이 코스닥이 최근에 거래가 굉장히 제일 작을 때가 5조였어요, 5조. 근데 알테오젠이 지금 1조 7천억씩 종목 하나가 전체 시장에 5조까지도 거래 대금이 둔화돼 있었는데 알테오젠 종목 하나가 매일 뭐 1조 7천억씩 계속 터져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
또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의 거래대금, 또 자신의 거래대금까지 다 감안을 해서 기준을 잡는다. 그래서 알테오젠 만약에 월요일날 보신다라고 하면은 알테오젠 기준에 최소 300만 주. 그리고 그 이상 터져야 됩니다. 반등이 나올 때. 그럼 최소 300만 주면 장 끝날 때 300만 주가 터진다?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장 끝났는데 상한가가 있고 300만 주 터진 거 확인했어.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 보시면 11월 5일 기준에 알테오젠 150만 주. 11월 7일 기준에 알테오젠 150만 주. 이 2,400개 종목에서 달랑 5 종목. 2,400개에서 달랑 5 종목. 이렇게 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얘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다 넘겼죠. 이때 이후로 따졌을 때. 그리고 알테오젠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다 넘겼죠. 그러니까 소형주 볼 필요가 없어요. 시가총액 10조, 20조, 시가총액 40조, 시가총액 2위, 1위 이런 종목에서 슈팅 다 나온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5만 원 깨지고 나서 자사주 발표 나오고 거기서부터 한 14%, 15% 슈팅 나오고 결론은 300만 주를 만약에 이제 월요일 기준에 설정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동시효과에 일단 무조건 3만 주 이상 터져야 돼. 소문나 있죠? 최소 3만 주. 그리고 9시 분에 10%, 30만 주. 그리고 9시 반에 20%, 60만 주. 10시에 30%. 그러니까 90만 주 터지고 양봉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 월요일에는 10시까지 100만 주 이상 터질 거예요. 양봉이든 음봉이든. 근데 음봉이면 안 되고 또 꼬리가 이렇게 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양봉의 기준은 윗꼬리가 3분의 1 이하인 기준을 저는 양봉이라고 하면 되니까 3분의 1, 말이 3분의 1이고 실질적으로는 윗꼬리가 없어야 돼, 사실. 꼬리가 없는 이렇게 양봉. 뭐 꼬리가 이만큼씩이나 달리고 내려온다. 이건 양봉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여기서 사지 마시고 산 물량도 이렇게 내려오면 정리. 처음부터 막 갭상승의 음봉이다. 혹은 개파락에 이제 움직인다. 고점 찍고 눌릴 때, 어느 자리에서든 고점 찍고 밀릴 땐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 그리고 나는, 어우, 500만 주, 400만 주 터졌는데 거래량 더 적게 터지고 돌린다? 아우, 무서워. 보수적이다. 보수적이시면은, 뭐, 400만 주 터지고 양봉. 이렇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변동이 너무 크니까 안 들여다보는 게 낫죠. 좋은 종목 많은데 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 거래량을 설정한다는 거고 11월 8일에 이제 오후에 늦게 이슈 불거지면서 슈팅 나올 때 거래량 충족하고 슈팅 나온 거예요. 150만 주 기준 잡아드렸는데 280만 주까지 터졌거든요. 11일 날 250만 주로 거래량을 늘린 거예요. 280만 주 터뜨리고 이제 8일 날 44만 4천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 11월 9일 날 45만 5,500원 찍었는데 전 거래량 대비 거래대금이 둔화됐단 말이야. 고점은 넘겼는데 거래대금 둔화됐어요. 그러면 거래대금 둔화되고 눌려 있을 때뭐 40만 원 초반까지 뭐 눌려 내려올 때 그래도 250만 주 1조는 터지고 슈팅이 나와야 된다.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안 터진다? 안 된다. 과거에 거래량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으로 따지기에는 단기 변동성이 커져서, 에코프로가 1월 말일 때 100만 주 터지면 1200억이에요. 근데 7월 말에 100만 주 터질 때 1조 5천억, 15배예요. 거래 대금의 기준으로. 똑같은 100만 주인데. 거래량의 의미가 퇴색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으로 놓고 얘기해야 되고. 또한 군데서는 정신 나간 애들 방송 나와서 뭐 월봉 띄워놓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신고가가 나와야 된다. 그건 매집이 된 거다. 이 정신 나간 애들이. 거래가 급감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거래량이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는데 거래 대금은 터지면서 계속 고점을 넘깁니다. 그렇지 않고 고점을 넘기면 곧 정점 인식이 잡혀요. 그래서 11월 11일 이후에 매수세를 내긴 하지만 굉장히 간헐적으로 내고 그 거래 대금에 대한 불편함을 계속 토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1월 18일 날, 뭐, 장막판도 아니고, 12시 16분에 명확하게, 40만 8천 원 이탈 시에 전량 매도. 근데 이걸 한 번만 보내는 게두번 보냈어요. 한 번은 이제 알테오젠 저점 찍고 돌릴 때 매수. 근데 오늘은 이 저점이 이탈되면 꼭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탈이 됐어. 그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안 되겠습니다. 매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18일 날 정리가 된 거예요. 40만 8천 원에. 위의 물량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손절이 됐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시장 곤두박질 친 거죠. 그래서 18일 날 나머지 이제 뭐 저런 종목군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18일 날장 끝나고 이제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가 나오는데 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우려하는 증자 관련된 임시주총회일 것이다. 그 내용으로 발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확정된 건 없다라는 거지만 일단 추진은 하고 있고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발행했던 천억 갚아야 되거든. 근데 천억만 갚느냐? 그러니까 대주주도 좀 도덕적으로 우리나라도 바뀌어야 되는데 뭐 알테오젠 대주주가 뭐 비도덕적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본인들 자산이 뭐조 단위가 넘잖아요. 근데 회사 돈에 10원도 나는 내기 싫다는 거지. 출원하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주주들한테 돈좀 주십시오. 천억은 저거 돈 갚을 거고, 천억은 운영 경비로 쓸게. 운영 경비는 뭐야? 난뭐저 월급도 받아야 되고 연봉도 받아야 되고 그거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완전한 선진 시장으로 진입되지 못한 이유가 뭐 두산그룹도 사실상 사업 재편 작업하는 게 이제 6번 만에 금융당국 통과했는데 굉장히 진짜 국민들이나 소액주주들을 우습게 보는 행태를 하는 거죠. 이런 그 이슈가 불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씩 눌려져 있었고. 결국은 이제 20일 날, 알테오젠이 21일이 금요일이죠. 22일 금요일, 23일 토요일, 24일 일요일, 22일, 응? 20일 날, 요 날짜가 맞나요? 날짜가? 거래량 500만 주. 이게 21일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저도 이제 뭐 주말이 끼니까 혼란스럽긴 한데, 정확히 가야지. 했을 걸. 그래서, 어찌됐건 목요일 날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맞네요. 20일 날 170만 주고, 목요일인데, 날짜가 잘못됐네. 방송 원고도 날짜 잘못됐을 거고. 생각날 때뭐 바꿔놔야지. 뭐 바꿔놔봐야 뭐 내일 또 똑같은 기준에서 또 설정을 잡겠지만은, 21일 날, 시가총액 여전히 뭐 1위긴 한데, 보합으로 돌려놓고 끝났어요. 약보합으로.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거래대금이 아까 1조 7천억 말씀드렸죠? 1조 6,500억.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과 함께 대단한 거죠. 왜 돌렸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차피 얘는 펀드멘털적인 요인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 심리적인 부분으로 그 심리적인 면을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고 그 심리 그러니까 심리라는 게내 마음속의 심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모멘텀, 호재냐 악재냐 어떤 이슈 이런 부분들이 호재로 인식될 거냐 뭐 악재로 인식될 거냐 뭐 수주 공식의 향의 내용이라든가 모든 내용들 그것을 바탕으로 그 명분을 바탕으로 주가의 변동이 나오는데 수급이 위로 쏴주냐 아래로 쏴주냐 뭐 이런 기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 개인들 위주로 물량을 샀어요. 그러니까 순매수 기준에서는 개인들이 샀어. 그럼 개인이 사서 낙폭을 줄였냐? 그건 아니지. 순매수는 개인들이 샀지만 그 순매수가 전체 거래량 510만 주 대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손바뀜도 있을 거고 말 그대로 변동성 매매를 활용한 쪽도 있을 거고 액티브 펀드 쪽에서 유입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날 이슈는 뭐니라고 했을 때 요걸 하나하나 다 보실 수 있어야 돼. 다 보셔가지고 바이오주에 대한 전략을 설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얘 알테오젠에 대한 내용은 두 가지가 더 큰데 일단은 정책 불확실성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케네디 주니어가 이제 지목이 됐는데 백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원래 있었고 또 FDA 운영에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이거는 어차피 노출돼 있던 거예요. 어떤 식의 노출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도자료 나올 때 제약 바이오로 나오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미국의 공화당 정부는 전통 제약이에요. 민주당 정부는 바이오입니다. 공화당이 말씀드린 것처럼
요게 지금 제가 정리한 거에도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응? 찾아보고 그 화면 보면서 그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이제 작년 제가 KBS 방송, 교육방송 나갈 때 30분짜리였는데 2시간으로 확대해서 녹화를 했거든요. 2시간을 다 활용을 하셨어요. 내용이 너무 좋다고. 그 당시에 뭐 박순혁 같은 정신 나간 애들 나와서 2차 전지 찬양하고 앉았을 때 7월 말에 전량 매도하고 강력 매도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었고, 그, 뭐또 누구야게? 어? 전인구 이런 어린애들이 유튜브에서 말도 안 되는, 어? 갑자기 또 군사 전문가가 돼가지고 뭐 이스라엘 하마스전이 어쩌고저쩌고 전혀 문제 없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또 미국의 이제 대선 진입 기준이기 때문에 각 당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이제 그게 10월 말 자료, 이게 10월 말 자료입니다. 결론은 여기 분명히 적어놨는데, 민주당 쪽의 경우는 의료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죠, 복제약품. 왜 그러냐면, 기억나시겠지만은 오바마 정부 때 공식적으로 오바마 케어라는 게 있었잖아요. 서민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받고 약값, 뭐약 진단받아서 약사 먹고, 이게 굉장히 의료보험 체계가 그 선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뭐 굉장히 차이가 큰.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사실상 그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서 뭐잘 치료하고 하면 되잖아요. 약값 뭐 의료보험 잘돼 있어서. 근데 미국은 그게 굉장히 뭐 고비용을 내야 된다라는. 그래서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 자체를 민주당이 바이오 쪽, 그리고 공화당은 이제 전통 제약업체에 받습니다. 그런데 복제약품이라는 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알테오젠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은, 특허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복제약을 만들 수 있게끔 계속 규제를 완화해 준 거죠. 그게 이제 셀트리온이 그런 케이스인 거고, 스스로가 이제 개발하는 것보다 개발되어 있는 좋은 약을 특허 만기가 되면은 그것을 복제해서 이제 사용하는. 그렇게 해서 단가가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뚝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 입장에서도 오바마 케어처럼 의료보험 제도에 있어서 서민층에 혜택을 좀줄수 있는 그런 내용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얼핏 듣기로는 그게 무조건 옳은 것 같지만,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뭐 그런 부분들 특허권이나 이런 거를 좀 조금 더 확대해서 지킬 수 있어야 R&D 비용도 투자 더 확대해서 투자하고 하는 거지,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자꾸 베껴 쓰면은 개발자가 없어지잖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공화당의 경우는 전통 제약업체에 공식적인 정치적 후원을 받고 그에 맞는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공화당 정부가 들어오게 됨으로써 일단은 이미 바이오 쪽은 어렵다라는 게 나타나 있는 상황인데, 근데도 우리나라는 이제 계속 슈팅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제약 바이오는 이렇게 뭐 폭등 나온 게 없어요. 아시다시피 글로벌 시장에 지금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게 1위, 2위, 3위, 4위, 5위가 애플, 엔비디아, MS, 아마존, 알파벳, 뭐 이렇게잖아요. 그리고 메타 플랫폼이 7위, 테슬라 8위, TSMC가 10위. 기술 관련된 내용의 업체가 8개. 거기에 이제 사우디 아람코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에 뭐 엄청난 슈팅이 있거나 미국 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슈팅이 있는 거고. 그래서 케네디 그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된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은 그것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바이오 쪽에서, 우리나라 이제 제약바이오 우리나라는 묶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게 그것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는 내용 자체는 그건 좀 굉장한 무리수가 있는 해석이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바이오가 올라간 게 기준금리 인하 때문에 올라갔나요?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 부분이 좀 지연될 거라고 해서 바이오가 조정받나요?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친구들 얘기하는 거 듣지 마시라니까. 고금리에서 성장주가 가요. 고금리에서 위험 자산이 가고, 고금리에서 투기 자산이 움직이죠. 위험 자산, 투기 자산 같은 단어예요. 채권은 안전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주식은 투기 자산,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금리가 4.75죠.
5.5에서 빅컷 한번 하고 그다음에 한번 더 내렸으니까 4.75. 엄청난 고금리입니다. 23년 7월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해서 5.5였어요. 그럼 제약 바이오가 날아간 게 정확히 언제예요? 아니 좀 정신 나간 애들 얘기만 듣지 말고 제약 바이오가 날아간 게 언제? 대표적으로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로 올라오고 HLB가 시가총액 최상위로 다시 올라온 게 언제냐고?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부터입니다. 그럼 금리가 얼마? 작년 7월에 최정점 딱 찍어서 5.5. 그때부터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고금리여서 날아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금리를 낮출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날아갔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금리가 5.5 이전일 때 날아갔어요, 제약바이오가? 2차 전지 날아갈 때 제약바이오 날아갔어요? 작년에 날아갔어? 재작년에 날아갔어요? 아니죠. 2차 전지 성장주죠. 고금리 속에서 작년 7월 마지막 5.5까지 올릴 때그 고금리 속에서 2차 전지 날아갔죠. 그죠? 미국의 성장주들, 비트코인까지도, 뭐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양쪽 다좀 우호적이었어요, 사실. 민주당도 우호적이었고. 어쨌든, 트럼프 47대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은 바로 이제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한 자금은 집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경기가 좋은 상태에서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할 그런 위치가 아닌데, 금리를 낮추고 돈까지 뿌리게 되면 인플레이션 어떻게 감당 안 되죠. 금리는 그래서 이제 급격한 인하가 아닌 제한적인 또 혹은 동결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 인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IT주들, AI 관련 IT주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준에서의 제약바이오. 미국은 뭐 제약바이오 추세가 약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비이성적인 슈팅이 나오거나 폭등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것 때문에 밀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얘도 아니고, 들어보시니까, 뭐, 최종 판단 직접 하세요. 근데 들어보니까 어제 오늘 얘기가 하는데 왜 얘네 때문에 움직였다고 생각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요 내용인데 이게 이제 19일 날 골드만삭스가, 할로자임이 저도 이거 공부한 거야. 이거 개뿔리고 공부도 안 했다고. 뭐 하려고 공부해? 저것 때문에 주가 오른 거야? 아니잖아. 저걸 핑계로, 실체를 알수 없는 외국계에서 이제 뭐, 슈팅을 좀준 건데, 블록딜 물량 받아간 쪽하고 뭔가 연결이 있겠죠? 블록딜 물량 4천억, 20만 원에 받아온 거 뻔히 아는데, 야, 니들 차익 실현해. 그러면서 막 주가를 땡겨주나? 뭔가 연결이 돼 있겠지. 어쨌든, 경쟁사의 이제 할로자임이 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골드만삭스 쪽에서의 보고서인데, 소송을 진행한 건 없어요. 진행한 것도 없고, 지금까지 2020년도에 기술 계약 체결을 했는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났어. 뭐 지금에 와서 왜 뚱딴지 같은 이 얘기가 갑자기 왜? 그러니까 뭐, 19일 날 하여간에 이슈가 불거져서 그것 때문에 깨졌다라는 이유는 줄 수는 있을지언정. 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2천억 규모의 상환전환 우선주 발행을 해서 1천억은 갚고 1천억은 이제 뭐 시설 투자 일부 그리고 운영 자금으로 쓰겠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게 주주 가치에 대한 희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요건데 결론은 약법으로 끝내놨잖아요. 약법으로 끝내놨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내용들도 악재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악재면 돌리지 못해야죠. 이게 해소되기 전까지. 그리고 슈퍼개미 형인우 씨 지분 신고도 이건 말이 안 돼요. 4.99에서 0.12 샀다고, 0.12 샀다고 그게 이슈로 불거진데, 그러면 뭐 삼성전자 임원들, 지속적인 매수, 한미반도체 대표이사의 어마어마한 추가 매수, 한미반도체 19만 원에서 10만 원이 깨지는데. 그리고 CFD 관련해서 반대매매 나갔다. 그거 검증 받았어요? 그냥 누군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 기자 한 분이 젊은 꼬맹이가 야 그냥 CDF에서 반대매매 세 군데서 나왔다 할까? 그냥 그따구로 써버리면 그냥 그걸 또 인용해서 얘기를 해. 결국은 악재가 있어 없어? 없어. 왜 밀렸어? 수급 논리죠.
밑으로 뭐 하방으로 때리는 뭐 CFD에서도 나왔을 수도 있고 일부. 그리고 급물량 받은 애들이 이제 또 단기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돌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고 났더니 이거 좀 너무 펀드멘털 대비해서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 아니야라고 이제 또 쏟아지는 물량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서 왜 박준혁이 이 새끼 또 나와가지고 헛소리 해야 되는데? 그 주식에 주자도 몰라 정신 나간 애가 나와서 그러잖아. 공매도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아니라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서 인덱스에서 우르르 들어왔던 부분이 급격히 시가총액이 낮아지니까 일정 범위의 비중만큼 또 줄여야 되는 또 악순환의 물량. 또 ETF 상품이 마찬가지죠. ETF 상품에 들어있던 물량들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뭐 로스컷 범위에 설정이 되면은 로스컷 하고. 그리고 환매가 안 나오니까 다시 매수도 하고. ETF 상품 기준에서도 비중 조절이 있을 수 있다면, 그걸 밑으로 던져 버리는 그런 흐름들까지, 그런 수급. 그래서 2차 전지가 사실상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급격하게 동시다발적으로 깨지는 거지, 공매도가 미쳐서 정신 나갔어. 그날이 딱 요이땅 하는 날인지 어떻게 알고 그날 다 쏟아부어. 그리고 공매도 나온 게 없어요. 에코프로 공매도 1조 5천억, 박준혁이가 거품 물고 얘기하던 1조 5천억은 시가총액이 10조가 안 됐을 때, 그러니까 2조 4천억일 때, 시가총액 2조 4천억일 때, 그때 형성되던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억 정도 됐단 말이에요, 공매도가. 근데 그게 15배 올랐잖아요. 그래서 공매도 규모가 1조 5천억이 된 거지, 1000억에서 1조 4천억을 팔아 공매도가 1조 5천억 된게 아니야. 그조차도 계산 못하는, 지도 얘기하다가 나중엔 깨우쳤을 거란 말이야. 근데 내뱉은 말이라 주서삼지도 않고 반성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우리나라 주식 인구의 상당 부분을 죽여버린 거죠. 어떻게 에코프로가 800만 원을 갑니까? 그러면 시가총액이 에코프로 800만 원 가면은 다른 거다 떠나서 시가총액이 200조가 돼요. 그 시가총액 200조면은 지금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동네 창표야 130조 하나? 7억 2800만 주 곱하기 현재가. 하이닉스 20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내는데 영업이익 1조도 못 내는 애가 200조를 간다고? 그것도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데, 아휴, 그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넘어갑시다.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결론은 두 번의 하방 VI, 두 번의 되돌림 속에서 상방 VI. 이런 거를 금융당국이 때려잡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종목은 아니니까 들여다봐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아무리 수급 늘리고 해도.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박준혁 같은 애들 얘기를 하게 되면 금융당국이 공개적으로 공매도는 없다. 그때 아마 매경이었을 거예요. 너희들 신문기사 그따구로 거짓 정보 흘리면 안 된다. 니들이 확인했다고 분명히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금융당국이 모든 금융을 책임지는 금융당국, 금융감독위, 금융감독원, 그쪽이 공매도 금지는 안 한다고 하는데 왜 니들이 발표를 하냐? 정부의 고위 인사 소식통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박 자료를 뿌렸단 말이에요. 뿌리고 3일 만인가에, 평일도 아니고 일요일날, 급격하게, 뭐가 그렇게 급박한 문제인지, 총선인가를 앞두고 급격하게 갑자기, 두 분이 손잡고 나서 손은 안 잡았지만 두 분이 나와서 일요일 날 공매도 금지합니다. 금융당국의 역할이라는 걸 했는데 정부가 나서서 공매도 금지시켜 한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의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 있는 국가 자체가 없고 2차 전지라는 부분이 실질 배터리 3사의 주가 흐름도 아니었고 금양 같은 그 700억짜리 12조까지 만드는 비이성적인 흐름 속에 에코프로 40조, 에코프로 BM 50조를 넘겼잖아. 시장 교란이지. 그럼 잡아들여야 될 판에. 그래서 뭐 여러 언론사에서 막 금양을 까고 있고 이러는 판에 2023년 초에 금양 박순혁이 무지 갔어요. 근데 주가 비이성적인 슈팅이 나오니까 수그러 들었다가 꺼져 내려올 때 그때라도 잘 잡아줘야죠. 계몽해주고. 응? 공매도의 문제가 제한적이다. 이거는 비이성적인 슈팅이었고 과도한 프리미엄이 형성돼서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조정이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계몽을 해줘야 되는데 공매도 금지를 시켰잖아.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38년 주식하면서
코스닥이 됐든 뭐 코스닥 거품 빠질 때뭐그 기억은 잘안 나, 솔직히. IT 거품 빠질 때그 기억은 잘안 나. 근데 지금 시가총액 24조까지, 그래서 코스닥뿐만이 아닌 유가증권 시장까지 해서 시가총액 순위가 20위 안에, 15위 안에, 10위, 24종 10위권에 있지 않나요? 15위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런 종목이 하반기 이하를 두번 맞고, 되돌려서 상반기 이하를 두번 맞는다? 이거는 선진시장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FTSE 선진시장, 뭐, MSCI 선진시장 기준에서의 자격 범위에. 하여간에 씁쓸름한 이런 흐름이 있었고요. 결론은 개인선호 창구에서의 뭐 특별한 매수,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 어마어마한 매도, 이런 흐름보다는 제한적 범위에서 이제 손바뀜의 흐름이, 또 단기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 매매의 흐름이 굉장히 컸다. 근데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교육을, 망치형에 대한 교육을 해드렸고, 그리고 오버슈팅 나오고 검색계 뜨고 저렇게 탈퇴 신호 나왔을 때는 저 신호를 무조건 따라주는 게 옳다. 저건 윤종두가 알고리즘 줘서 증권사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30개 이상의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기술적으로 정점 인식이 잡힌다. 탈퇴 신호 나오잖아. 그럼 자 정리하고 금요일 한번 또 보면 돼. 그러면 금요일 날은 왜 빠졌냐 이거지. 목요일 날 그렇게까지 돌렸으면은 시가총액 1위가 문제가 있었으면, 이게 금요일 장중 18% 빠진 거단 말이에요. 시가총액 1위가 장중에 이렇게까지 빠져. 그러면 그러한 시가총액 1위 수준, 그 시가총액 24조까지 못 올라오게끔 2차 전지의 그 아픔을, 개인들이 그 피눈물 나게 됐던 그런 흐름을, 그 시대의 사건이에요. 그 박순혁이라는 애와 선대인이까지. 선대인 씨가 저보다 뭐, 한 3, 4살? 응? 연세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간 같지 않은데 무슨 뭐 선대인 씨까지 가고 있어. 그 사람들 때문에 압수수색 선행매매로, 금양선행매매로 7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압수수색을 받았죠, 검찰에. 그런 애들이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잖아. 지금까지도 악을 쓰고 2차 전지를 얘기하고. 알테오젠의 금요일 기준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실질적인 이 종목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걸 누가 교란하는 것도 아니야. 사실 셀트리온에서도 많은 교훈을 얻었잖아요. 공매도 세력에 의한 공격이다. 아유, 결과로 보여주면 되는 거야, 결과로. 공매도가 뭐할일 없어서 대형사 정상적인 애들 공매도 때리고 있나 그러지 않아요. 이 내용을 뭐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주가가 되돌린다 그러진 않아. 왜냐하면 첫 번째, 이 내용이 이 내용을 쭉 읽어드리고 해석을 해드릴 텐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분쟁, 소송 때문에 주가 밀린 거다. 근데 그 소송은 솔직히 내용이 없어. 소송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머크사가 무효화 심판 청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할로자임, 경쟁사가 지금 소송한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알테오젠의 악재 요인은 아닙니다. 근데 그럼 악재 요인이 아니니까 되돌리겠네. 아니, 이걸 바탕으로 주가를 땡겼는데 과하게 땡겼기 때문에, 과도하게, 별 내용도 아닌 걸 가지고 주가를 어마어마하게 땡겼기 때문에, 그 거품이 해소됐을 때, 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라고 해소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10만원대에서 150만원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어찌됐건 올라갔잖아. 근데 적정한 주가가 만약에, 다시 10만원이 적정한 주가라면 10만원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오는 과정에 IRA가 뭐 폐기된다, 안 된다. IRA는 2차 전지에 대해서 호재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IRA가 지속이 되든 폐기가 되든 어차피 거품 빠지는 거에 대한 영향은 없단 말이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알테오젠에 대해서 지금
MS사, 그러니까 MS사가 아니라 MSD죠. 그러니까 머크사가 글로벌 이제 뭐 최대 뭐 제약사 중에 하나인 머크사라고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제약 바이오 쪽에 이렇게 뭐. 근데 이 머크사가 키트루다라는 그 면역 항암제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게 뭐 매출이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년 연 매출 기준이 면역 항암제 그 키트루다 매출이 32조고 이 머크사의 3분기 글로벌 매출 23조 원 중에서 키트루다라는 제품의 판매가 10조 이상.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한 40%, 50%를 이한 개의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라는 것에서 매출을 잡아내는 거예요. 머크사가. 근데 이게 만기가 특허 만기가 29년 11월하고 31년 1월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지금 셀트리온이나 이런 쪽에서 저거 이제 만기 되면 찍어내기 위해서 지금부터 벌써 기술 동원해가지고 기술력 동원해서 연구하고 해서 그리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특허가 만기가 되면은 아마 그 내용을 오픈을 해낼걸요? 하여간에 그걸 복제약을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MSD 머크사의 경우는 이걸 계속 독점적인 위치에서 판매를 하고 싶은 거지. 그죠? 그래서 이 특허를 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혹은 또한 단계 더 업된 상품으로 새로운 특허를 가지고 더 오랫동안 또 독점적인 장사를 할수 있나? 이거를 생각한 게 의사가 뭐 정맥 주사로 직접 놓는 방식인 것 같아요. 키트루다가. 근데 이거를 피하 주사라고 해갖고 뭐 체형 변경 요렇게 해서 ALT 비사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솔직히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몰라요. 뭐 약자겠죠. 근데 요게 이제 알테오젠이 만드는 기술인데 요걸로 변형을 하게 되면은 요걸 갖다 입히게 되면은 요 특허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것을 이제 개발이 된 걸로 해서 내년부터 해서 이게 다시금 특허의 기준이 되는 건지 요런 내용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알테오젠이 개발한 이제 피하 주사라고 표현합시다. 피하 주사 체형 변경. 요 부분이 그 할로자임이라는 데가 먼저 개발을 했다 이거야. 먼저 개발을 했고 그리고 기술 특허를 먼저 갖고 있어. 근데 그게 알테오젠의 기술이 좀 월등하대요. 월등해 가지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특허 부분 자체가 더 크고 인간 이외에 뭐 포유류 전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인정을 받아서 할로자임은 이 매출이 없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어요. 제가 공부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알테오젠은 벌써 이미 머크사뿐만 아니라 이번에 어쨌건 규모는 뭐좀 솔직히 작죠. 4천억 규모니까. 그래서 일본의 무슨 상표 그쪽 업체하고 또 맺었고 총세 군데의 기술 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알테오젠이 검증이 된 거야. 그러니까 글로벌 그 제약사들이 스스로가 이 특허권에 대해서 문제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완벽하게 확인하고 돈 주고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돈 주고 샀는데 특허청에서 시비를 걸거나 소송에 걸리면 자기들도 못 써요. 근데 벌써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세 군데 뭐 빅파마라고 그러나요? 업체들이 확인을 하고 특허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해서 이제 갖다 쓰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 다들 희박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 업체든 아니든 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할로자임이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골드만삭스의 이제 내용이 있지만, 할로자임은 지금 소송을 한건 없어요. 소송을 한건 없어. 오히려 MSD, 머크사가 짜증이 확난 거야. 어떤 부분에 요번에 뭐 할로자임이 특허를 하나 더 냈나 뭐를 했을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짜증이 나가지고 그 특허를 무효화해 달라. 아니 이따구 것도 검증도 안 하고 무조건 특허 내주는 거야 미국의 특허청은? 이건 아니잖아 라고 무효화 심판 청구를 한 거야. 그래서 22년 11월 12일로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24년 24년 바꿔놔야지. 24년 기준으로 소송을 거른 상태야. 그러니까 소송이 아니야. 심판 청구. 심판 다시 해주세요. 이건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인용이 되면
그러네. 라고 무효화 시켜버리면, 오히려 또 이제 할로제면 할 말도 없는 거고, 행태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제한적인 거고, 만약에 이게 뭐 문제가 된다도 새롭게 지금 오히려 할로잼이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전혀. 특히 이제 뭐 MSD 같은 경우는 CEO가 뭐또 유명한 변호사 법률인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결론은 없어요. 지금 얘가 조정을 받을 내용은 없습니다. 뭐 자칫 잘못 들으시다 보면은 그럼 조정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낙폭과되니까 반등 나오겠네. 기술적 반발력을 나올 수 있는데 조정받을 내용이 없어서 되돌린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의 주가가 사실상은 저평가가 아니다. 조정받을 이유가 있었든 없었든 저평가가 아니니까 신고가를 낸다. 이거는 막연하다. 다만 윤정두가 야간의 방송을 왜 남의 종목 뭐 욕하려고 방송하나? 우리가 마지막까지 갖고 있던 종목을 우리도 볼 거다. 기술적으로 슈팅을 주는지를 볼 거다. 어? 왜냐하면 대안이 없다는 표현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글로벌 증시는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기준으로 4,000포인트 수준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했을 때. 그러니까 21년도 고점을 다 넘겼어요. 거기서부터 20, 30% 올라가 있어. 우리가 21년 고점이면 3,300이에요. 우리는 뭐 2,500에 있어. 2,400까지 밀렸고. 그런 상태에서 성장주가 갈수 있는 구조란 말이죠. 지금 좋아요 개수 7개인데, 조회수는 일단 어쨌건 97이에요. 유튜브 쪽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좋아요 한 번이라 눌러줘요. 우리 홈페이지에서 들으시는 분들이야 뭐 유튜브 좋아요를 누르시긴 어렵겠지만은. 이게 11월 8일에 10분봉입니다. 분봉에서는 캔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안 하는데, 그래도 교육용으로 설정을 잡아드렸고, 거래대금도 실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캔들의 기준에 대해서는 진짜 제대로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교육을 받으셔야 돼. 그리고 요거 조만간에 저희 쪽에 이제 연구원분들, 여자 아나운서분들 해가지고 기초, 그다음 실전 다시 해드릴 거예요. 녹화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녹화본은 잘안 보세요, 다들. 실시간으로 해야 이제 좀 보시고. 결론은 5일날, 21일날에 5분봉의 기준인데, 분봉에서, 5분봉에서 망치형이 뜨는 위치가 29만 3천 원입니다. 거기서부터 24% 폭등이 나와요. 또 망치형, 또 상승 잉태 확인형, 뭐, 상승 장악 확인형, 전부 다 뜨죠. 그렇게 되면서 슈팅이 얼마? 24.40. 뭐, 포착되고 나서의 슈팅인 거고, 조금 더 위에서 봤으면 뭐 수익률 범위는 좀 제한적일 수는 있죠. 뭐 그렇게 흐름이 나서요. 그리고 일봉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봉의 기준에서도 이 망치형이라는 거는 사실상, 이거 뭐또 설명하면 길어. 알테오젠 그장 중에 2시간 가까이 막 설명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그거 22일날 2시에 녹화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또 올려놓을게요. 이 내용인데, 보시면은,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소름 돋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설명 내용을 좀더 들으시고, 지금 좀 빠르게 진행하고, 뭐, 펩트론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빠르게 또 들여다 볼 테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 망치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 시중에 있는 내용 아닙니다. 이것도 시중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공부해서 이제 좀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뭐 망치형이 떴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저 위치가 정확하게 망치형으로 인식해 줄수 있는 위치인 것이냐. 또 충분한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변동률을 줘서 변동률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캔들 크기가 정상적인 기준에서의 망치 기준이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저 망치가 떴을 때 어디부터 편입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저 망치에 대해서도 방안에서 이렇게 올려주신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머리와 몸통의 비율이 꼬리가 3분의 2가 달려야 된다는 거야.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근데 그 조차를 교육용으로 올려놓은 친구 자체가 친구인지 뭐 저보다 연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제 저보다는 나중에 올려놨을 거예요. 유튜브에서도. 유튜브에서 그 캔들 2014년, 15년? 2015년, 16년도에 캔들 교육을 올려놓은 게 윤정도가 아마 거의 처음일 거예요.
그때까지도 캔들이 없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두 명이 캔들 얘기를 하는데 그냥 자기들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고 검증도 안 되고. 윤 정도는 검증이 되잖아. 실전 투자들의 7번 우승이라는 게그 대기록을 누가 쓸수 있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깨트릴 수 없는 기록이야. 그러면 윤 정도는 이 망치형에 대해서 몸통과 꼬리의 길이를 1대1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1 이상이면은, 꼬리가 1 이상이면은, 1대1 비중에서, 그러니까 50% 이상이면은, 그러면 이 부분을 망치라고 설정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아까 보니까, 3분의 2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데, 뭐, 그분이 뭐 완전히 틀렸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뭐, 그분의 의미가 있겠지, 주장하는. 근데 윤정도가 신뢰도가 있으면 윤정도 얘기를 들으시란 말이에요. 빨간색의 망치는 이렇게 돼 있죠. 절반.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인 망치형의 크기, 이게 만약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태라면, 이때처럼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 있는 거잖아요. 꼬리가 여기 밑에까지 내려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망치의 기준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망치가 아니에요. 여기는 시작 가격이야. 시작 가격에서부터 이제 몸통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한 거지. 만약에 여기 딱 부딪혀 있으면, 이렇게 부딪혀 있으면 이거는 드래곤 플라이라고 그래서 시가와 현재가가 같은, 또 종가가 같은 위치. 그걸 드래곤 플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요 기준이 형성될 때요 아래 꼬리가 뭐가 돼요? 여기가 시작 가격이니까 밀려 내려왔었죠. 밀려 내려온 것만큼이 지금 색깔을 제가 지금 바꾸질 못하고 있는데 이게 파란색, 음봉이잖아. 요 양봉이 생기기 전까지 음봉이었죠. 이 음봉의 크기가 이런 캔들 크기보다 좀더큰 변동성이 확인된 음봉의 크기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꼬리를 달고 돌릴 때, 그러니까 여기 절반 달았으면 요 정도겠죠. 그럼 여기가 망치형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파란색의 망치형의 기준. 전체 큰 크기에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음봉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오른쪽에. 그죠? 음봉이었는데 요 음봉의 길이에서 절반을 꼬리를 달고 돌릴 때 그때가 망치라는 거야. 다 돌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뭐 2분의 1입니다. 아니,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2분의 1 따져. 이게 그러면 이만큼 더 가야 돼. 그래야 꼬리가 2분의 1. 그럼 여기서부터 망치야. 30만 원부터 38만 원부터. 1봉으로 따질 때 38만 원에 살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란색 음봉일 때 색깔을 지금 제가 못 바꿔서 그래요. 음봉일 때 되돌리고 꼬리가 이렇게 달리면 요 자리 얼마? 31만 2천 원이 망치형의 기준이 된다. 그렇게 해서 줄을 그어드린 거예요. 분봉도 마찬가지지. 분봉도. 분봉에서 보시면 자, 맨 왼쪽에 분봉에 망치가 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 분봉에서 보시면 여기가 시초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밀려 내려온 겁니다. 밀려 내려온 거에 저는 절반, 29만 3천 원을 돌리면 망치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편입이다. 언제까지? 계속 들어올릴 때까지. 계속 들어올리면 계속 올라와서 양봉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때는. 시초가가 여기니까. 그죠? 그럼 시초가가 여긴데 그러면은 망치, 빨간색 망치가 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기서 하라는 얘기야. 32만 원? 분봉의 기준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 배우실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하나에 한 시간씩. 이거 하나에 한 시간씩. 망치형 하나, 교수형 하나. 한 시간씩. 하나에 한 시간씩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망치형과 교수형은 위치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시중에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써놓은 게 많아. 그래서 정형화된 이 자료, 기초 자료는 일부 무료로 발송해 드리니까 신청도 하시고. 그리고 정회원님들은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세요. 유튜브 찾아오시면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도 돼. 찾아오시면은 요 밑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내용들, 캔들에 대한 내용들 그 부분이 무료로 오픈된 내용들이 있어요. 요거 꼭 참조하시고 그리고 정회원님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오른쪽에 프리미엄 교육들이 이렇게 나와. 이런 교육. 요거 달라고 하시면 돼요. 정회원 분들은. 정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뭐 쿠팡에서 사든 우리 홈페이지에서 사든. 그렇게 해서 공부하세요. 난 공부하기 싫어. 뭐 검색기 준다고 온 거야. 그러면 동영상 뭐 아무거나 누르셔가지고, 알테오젠 급락의 비밀 뭐 이런 거 누르셔가지고,
여기에서 안내 보시면은 검색기 신청하시는 방법들이 나와. 그대로 신청하시면 되지. 그리고 아우 난 공부는 싫고, 응? 그냥 윤정부 네가 만든 거라며, 네가 잘 만든다며. 그러면 매매 사인 줘, 공식적으로. 그리고 차익 실현도 줘. 그러신 분들은 왼쪽 하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월요일부터는 나좀 살려주세요 이러면 되지. 알테오젠 다시 봅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결국은 망치형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가 잡혔고, 그 전에 이미 상승약황 뜨고 나서 11월 이후에 얼마에 37만 원대부터 매수가 됐던 거예요. 얼마까지? 45만 5천 원까지 슈팅.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얼마? 40만 8천 원에 다 정리했다고 그랬죠. 언제? 18일 날. 그리고 요런 때 착신전이 난단 말이에요. 요런 거. 그냥 딱 보면은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은봉돌을 아냐. 종가가 여긴데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이슈 불거지면서. 그죠? 그러면서 바로 양봉으로 뻗어 올라가지도 못하고 바로 이걸 정점으로 은봉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이번에 나와 있는 이슈들이 뭐 방금 나와서 그게 악재여서 무너졌다? 그건 아니야. 그리고 진짜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금요일 날 새롭게 악재가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꼬리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머니게임 양상으로 올라왔던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 차익 실현 효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예단하기 싫다 이거야. 이거를 뭐 야간 방송에서 이거 내일 갈 겁니다. 이거 내일 못갈 거예요. 이거 하기 싫다 이거야. 가능성 신고가를 내기가 굉장히 힘든 종목이다 펀더멘털상으로. 근데 기술적으로는 수급이 그렇게 뭐 공격적으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간 것도 아니고 거래가 급격히 둔화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주변 요소들을 봤더니 저는 고금리이기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할 정도로 지표가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성장주가 갈 수밖에 없는 위치다. 또 우리나라 특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주들은 빠질 수 없는 상태이다. 얘가 또 시가총액 1위까지 올려놨고 그 시가총액 규모가 있다. 그래서 야, 이거는 조금 더 확인하고 봐도 되겠다.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도 무리수는 없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급 논리나 거래되는 거래량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면 그러면 재차 공략을 할 거예요. 여기서도 분명히 11월 8일에도 우리도 매매를 냈고 수익을 냈고 아 대박, 대박이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거래량, 거래대금에 동그라미 쳐놨죠. 거래가 없는 슈팅은 신뢰도가 떨어진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11월 8일이 아니라 이제 여기도 날짜를 고쳐놔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고쳐놓을게요. 11월 8일이 아니라 이게 11월 21일입니다. 21일이고 22일 날 결국 은봉으로 무너져 내린 거고 그리고 이제 수급 범위가 우리나라에서 쌍꺼리순 매수 1조 정도 수준까지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겁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매수 평균 단가보다 주가는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재료가 좋아요. 뭐 유한양행 재료 좋아요. 재료 좋은 건 좋아. 주가에 반영됐느냐 이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방산주 성장성 뛰어나고 다 좋아. 주가에 반영돼 있느냐 이거야. 프리미엄 굉장히 높다니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집에 대한 그 목표 주가 부분을 50만 원에서 60만 원을 잡아들이지만은 유통 물량이 뭐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블록들 물량이 개인으로 잡힙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블록들 물량이 넘어갔어요. 4천억이 20만 원 수준인데 4천억. 그러니까 200만 주가. 그 200만 주 중에 50만 주가 삼성 창구를 통해서 나온 걸로 제가 추정을 했는데 결국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 2대주주 물량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록들 물량이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좀 혼란스러워요, 사실. 근데 그 200만 주가 어찌됐든 2,000원 평균 단가의 기준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40만 원일대로 따지면 얼마? 4,000억의 수익이 난 거고. 개인 조그만 데가 아니겠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슈를 불거트리면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잡아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거래량을 보고 대처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거래일에 삼성전자 KB금융, 오히려 KB금융의 거래를 실어주고 슈팅이 나오면 신고가로 불린다라는 거고.
HD 현대중공업도 지금 고점 24만 2천원 넘길 수 있는 위치인데, 하나우 전화고의, 협업 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에는 구남, 잠수함인가요? 수주를 받아오려는. 거기에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산이나 조선 쪽에 시스템 제공하면서 뭐, 날로 먹는 거지. 그들의 그 수주 부분이 날로 먹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위치. 누적 수급 뭐, 끝내주는. 그다음 JYP 엔터는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하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여기 알테오젠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뺐어요. 왜? 월요일 날 거래가 최소 300만 주 이상 터지고 양봉인지 그걸 보는 거지. 거래도 둔화되고 혹은 거래 또 터지면서 또 음봉이다. 그럼 그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그럼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메이저의 아까 수급 보신 것처럼 그들이 순매수를 해주지 않는 한 힘들다. 그들이 순매수를 해주지 않는 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하나를 보자 이거예요. 알테오젠에 관련해서. 아, 요거 보고 볼까요? 알테오젠의 검색기에서 이제 터져 나온 걸 보시면 검색기 가시기 전에 윤정도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거 아니에요. 요 카드가 럭키증권이 LG투자증권으로 바뀐 지가 90년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따져도 이게 30년 이상 된 카드예요. 정확히 38년 된 카드입니다. 지금도 실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우증권이 우리나라의 증권사 1, 2위를 했었죠. 거기에 이제 실전 투자 대회, 대우증권 계좌 갖고 있고 돈 있는 실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 기준에 5만 명 이상 참여한 대회이고, 거기서 이제 마스터즈 리그 1억 이상의 계좌 기준에서 수익률 대회, 그거에서 윤정두가 10주 동안에, 두달 보름 만에 7,681% 공식 기록입니다. 우리나라 공식 1위 기록입니다, 이게. 전 대회 다 통틀어서 가장 높은. 이런 타이틀이 7개. 그 7개도, 파생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방송 나오는 사람도 타이틀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인가 있나요? 그것도 한두 개. 그것도 500짜리, 1000짜리 뭐 이런, 소형 계좌 갖고 수익률만 어떻게 우연찮게, 내놓은 거. 윤정도는 사이즈가 다르죠. 우리나라를 통틀어서요. 뭐 방송 나오고 그런 사람 다 떠나서 통틀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 초반부터 수익률 대 우승자이고 뭐 공중파에도 노출이 되고 계속 하다 보니 증권사에서도 교육 강좌 좀 넣어주세요. 교육 강좌 뭐 30개, 40개씩 넣어드리고 동영상을. 그리고 HTS 만들 때 도와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증권사 물거래소 KLX 지금의 이런 데서 2005년도에 1000포인트 시대에 맞는 강의해 주세요. 이거는 비제도권 인사 부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방송 나오는 사람 자체도 금융사의 대표이사나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증권사, 보험사, 뭐 운영사 이런 분들 CEO 분들 모셔다가 강의하는 거지 아무나 안 불러요. 거기에 윤정도를 불러서 강의를 했다. 나머지 이제 무슨 뭐 증권 투자협회 이런 거는 뭐 수도 없이 강의를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2년도에 검색기가 우리나라에 지금 한 2,000개 이상 있을 거예요. 증권사에서 제발 좀 검색기 하나만 만들게 알고리즘 좀 주세요. 이렇고. 아니, 난 금융공학도가 아니라서 나는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아니, 교재에, 대학 강의 교재, 증권사 임직원 교재, 그한 10권 이상 있으니까 그거를 좀 압축해서 주시면 그 수식을 자기네가 넣겠다 이거예요. 뭐 거래되고 뭐 어떻게 터져야 된다, 어떤 기준이 잡혀야 된다, 뭐 변형 캔들이 떠야 된다, 이동평균선 기울기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건 금융공학도가 제가 금융공학도가 아니고 공부하기 싫어서도 안 했다가 알고리즘을 한 30가지 이상을 줬더니 그들이 만들어 준 거예요, 증권사가. 그래서 종목이 1조 이상짜리 종목 위주로 이제 해놨어요. 4가지 수식을. 그리고 1조 미만은 2개. 3천억 이상 1조 미만. 해놨는데 예를 들면 1월 18일 날 같은 경우에 앵캠이 떠요. 얼마에? 12만, 11만 원 저가에서부터 뜨네. 그래서 앵캠이 40만 원까지는 날라가요. 저 누구야? 그 배터리 아저씨하고 또 누구야? 그 정신 나간 그쪽 부류들. 2차 전지 다 말아먹고 갑자기 욕하던 앵캠을 갑자기 또 지들이 선행매매해서 사고 이야기 막 털어 놓을 때. 그때 기술적으로 포착돼서 30만 원대 중반 그리고 20만 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40만 원. 그러고 나서 단한 번도 엔캠을 우리는 쳐다본 적이 없어요. 지금 박살나 있죠, 지금.
40만 원에서 다시 10만 원 깨져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이 당시에 13만 원에 포착돼서 25만 원 수준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한번 볼지 모르겠는데, 월요일 날 삼성전자가 떠요. 그리고 HLB 루닛이 뜹니다. HLB 루닛. 아,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떴나? 그리고 나서 이제 슈팅. 금요일 날 떴네. 금요일 날 삼성전자. 그리고 월요일 날 HLB 루닛이 뜹니다. 결론적으로 검색기를 이렇게 깔아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알테오젠입니다. 97,700원입니다. 알테오젠입니다. 132,800. 이게 22일 날 4%에 뜨고, 97,700원에 뜨고, 4%에. 이때 시가총액이 5조, 넘겼을 때죠. 5,300만 주짜리니까. 그러고 나서 23일 날 바로 상한가예요. 23일 날. 그러고 나서 이제, 저 주가가 20만 원대 훌쩍 넘기고, 더블을 내놓고, 블록들 4천억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장난짓거리를 세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5월 말부터 우리가 이제 18만 원, 19만 원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6월 달에 슈팅은 좀 의외였어요. 근데 뭐 제가 슈팅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때도 프리미엄이 높아. 저평가는 아니야. 거래가 터지고 이제 양봉이니까 따라 붙고 매매를 했는데, 6월 달에 이렇게까지 슈팅 나올 줄 몰랐어요. 6월 달에 20만 원 바로 다이렉트로 넘기고, 그리고 26만 원대 이런 식으로 슈팅이 굉장히 가볍게. 그 시가총액이 13조, 14조 뭐 이렇게 넘은 거야. 그러니까 시가총액 1, 2위 공방이지. 이때가 이제 1위 뭐 향해서 가는. 그러고 나서 7월 달에 이제 30만 원 넘기고, 35만 원도 넘기고, 39만 원도 넘기고, 40만 원도 넘기고. 그리고 21일 날 뜨고 바로 탈퇴 신호. 마이너스에서는 신호가 안 나와요, 사실. 저점 찍고 돌릴 때뭐 신호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안 나오게끔 막아놨어요. 결론은, 편입은 좋은데 나는 차익 실현을 못해요 하시는 분들, 그 차익 실현 부분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색기 다운받고 핸드폰 밑에 하단에 불기둥 AI 더블 공략주, 시장 주도주, 장중 세력주 뭐 있는데, 스마트 매매 뭐 이렇게 기능이 있어요. 자동 매도가 되고, 그래서 고점에서 탈퇴 신호. 고점에서 거래가 둔화되거나 또 주가 고점 대비 밀리거나 기울기가 훼손되거나 그럼 탈퇴. 바닥에서 손절해야 된다. 좀 깊다. 탈퇴. 그래서 결론은 알테오젠이 97,000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상한가, 그리고 나서 이제 슈팅 나고 20만 원 넘기고, 그런 흐름 속에서 6월 4일날 탈퇴 이렇게. 근데 탈퇴 이후에 재진입 신호 나오는데, 주가가 이제 17%까지 올라가면은 우리는 개별적으로 따라가는 거는 뭐 상관없는데, 전체 공식적으로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차익 실현 재편입도 개별적으로는 재편입할 수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10% 이상 안 따라가고, 만약에 이제 거래 대금이 7상위, 3위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15%까지만 따라붙습니다. 1조 이상짜리.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 신호 나오고, 또, 계속해서 이제 그 이후에 더 높은 가격에서도 계속 매수 신호 나옵니다. 우리가 팔았다고 주가가 막 밀리진 않아. 근데 이제 우리가 파는 시점에 고점인식의 신호가 나오기 시작하면 조정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조정받다가도 조정받았다고 밑에서 막 사는 게 아니라, 왜냐면 펀더멘탈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접근한 거니까.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정받고 바닥인식 잡히고 거래 터지면서 돌릴 때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살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좋아. 왜? 예를 들면 유한양행 지금 계속 조정이죠? 안 산단 말이야. 왜? 거래가 안 실려. 그러니까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진짜 튼튼한 종목이면은 좀 밀리다 거래 터뜨리면 돌린단 말이야. 그럼 그때 고점보다 더 위에서도 따라 붙게 되는데, 진짜 끝났다 그러면 이제 계속 거래 없이 밀립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유한양행, 펩트론, 뭐 네이처셀 전부 다. 걔네들이 왜 올라왔고 왜 무너지는지. 그래서 알테오젠은 계속 이제 정리하고 또 뜨고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9월 19일, 20일 날 36만 원대 전량 매도를 했던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경고 진입됐기 때문입니다. 투자 경고 들어갔는데 솔직히 뚜렷한 내용이 없이 슈팅이 나왔거든. 제가 볼 때는 호재들이 아닌데 호재 인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2차 전지에 IRA가 2차 전지 호재예요? 아니라니까. 그냥 IRA가 호재인 것처럼
세뇌를 시킨 거지, 가스라이팅. 실질적으로. 윤 정도는 IRA의 악자입니다라고 했어. 그리고 그게 호재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걸 호재로 인식하려면 포스코 그룹주로 집중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에코프로에서 포스코 그룹주로 다 옮기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그 시가총액 9조짜리에서 7월 24일 상한가, 25일 10% 폭등, 26일 또 상한가, 3일 만에 9조짜리가 18조 됐어요. 더블 났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또 시가총액 1위여도 투자 경고 이렇게 지정된다는 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리 기준을 말씀드렸던 거고, 공식적으로 9월 20일 날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34만 8,500원 이런 데 뜨긴 했는데 우리는 이때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 9월 20일부터 투자 경고인데 이때도 투자 경고했단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안 들어가지. 결론은 이제 알토젠의 슈팅에 있어서 투자 경고 해소되고 진입도 하긴 했는데, 뭐 탈퇴 신호 나오면 빨리 차익 출연도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재차 편입이 된 거예요. 근데 요번에 들어간 거는 크게 성공이 된 건 아니죠. 40만 8천 원에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저점 물량은 수익 완벽한데, 40만 원대 위쪽에서 산 물량들도 있어요. 그거는 손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에 금요일 날도 개장초에 산 거는 손절이 됐고, 장 막판에 교육해드리면서 산 거는 차익 실현도 나온 거고. 됐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얘를 왜 들어갔다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윤 정부는 방송에서도 편안한 거야. 올라갈 때도 얘는 쓰레기인데 기술적으로 폭발적인 시세가 나오고 거래대금 터져 있으니까 들어갑니다.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몰빵하라고 하는 쓰레기들. 어느 위치에서든 다 몰빵하래, 그냥. 바이오주들을. 그런 쓰레기들이 있고. 지 마누라까지 전문가를 시켜, 지금. 한국경제TV에. 지도 모르는 애가, 그럼 지 마누라는 알겠냐고. 뭐, 부부 조작단도 아니고, 이것들이. 그걸 받아주는 또 한국경제TV는 뭐 하는 애들이냐고. 창피해요. 거기서 한 10년 이상을 해줬다는 게. 2017년도에도 교육 강의를 1년간이나 해줬다는 게. 두 번째 기준은 무조건 사지 말라는 사람들. 그럼 무조건 사지 말라는 건 본인이 기술적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또 기술적 분석도 못해요. 기본적 분석도 못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둘 다 못해. 그리고 자기가 그냥 마음에 드는 것만 좋다라고 해. 윤 정도는요. 매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펀드멘탈이 너무 과도하면, 아니 그렇다고 안 할 거냐고. 알테오젠 매매 안 할 거야? HLB 매매 안 할 거야? 유한양행 매매 안 할 거야? 펩트론 매매 안 할 거야? 그걸 매매를 못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술적 분석을 못하는 거는 자기 혼자 매매를 안 해야지. 그리고 공부해서 기술적으로 알려줘야지. 고점 저점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한 명인 거예요. 윤정두 같은 부류는. 펀드멘탈 안 좋습니다. 욕 실컷 해드리고, 수익이 나도 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기술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야만 차익 실현할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우리 방에서도 삼포님하고 송킹님. 송킹님은 2억 가지고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어마어마한 수익 냈다가 결국은 수익 내면 뭐해. 안 팔아. 끝까지 안 팔아. 아, 삼포님 8억 계좌에서 신용을 좀 쓰시더라고요. 24억인가까지 올라와서 2차전지 가지고.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할 때 무조건 매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가야죠, 제가. 그래 놓고 맨 마지막에 안 팔아. 왜? 안 팔아도 수익이거든? 그러다 견디다가 못 팔고 다시 계좌가 10억 미만으로 줄어들고 화병 나시고 이탈하시고. 결코 말씀드리지만은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종목은 무조건 기술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알테오젠이 끝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건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기본적으로 분석을 못하는 거죠. 옆에도 가시면 안 돼. 응? 옆에도 가시면 안 돼.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HTS상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금요일자 차트까지 보고 수급하고 다 설명을 드릴 텐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일단
뭐 막연하게 막 보도 자료 보고 그러면은 월요일 날막 갭상승 나올 것 같고 그러잖아요. 갭상승이 나온다 안 나온다 얘기하기 자체가 껄끄럽다라는 거예요. 설명드린 것처럼 뭐 지금 뭐 소송 문제 때문에 그렇다. 아니야, 그거 하나도 아니야. 그 벌써 노출돼 있었고, 그리고 소송을 한게 아니라, 어? 머크사에서 그것도 소송도 아니고 머크사에서 이거 취소해 주세요. 건의안 과 건의. 건희가 아니라 건의. 응? 건의한 거라고. 근데 무슨 뭐, 그것 때문에 밀렸다? 증자 때문에 밀렸다? 말이 안 되잖아요. 수급도 그렇게까지 불편한 건 없어. 다만, 매도와 매수를 놓고 보면 이제 굉장한 손바뀜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200만 주가 뭐다? 블록들 물량 200만 주가 20만 원짜리 물량인데, 개인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 추정하기가 어렵다. 결론은 그냥 단순하다니까요. 저평가가 아닌 상태에서,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사실 거래가 터지고 움봉으로 쏟아져 내려온 거는 물량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요때가 블록들 나온 때예요, 20만 원. 요때가. 그러면 요럴 때 같은 경우 땡겨서 보시면은 상승 장악형이 뜰때 5MA, 20MA 딱 부딪히고 확인형에서 거래가 빵 터지죠. 요때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9만 원에 매수 신호가 잡혀있던 시점이 요런 기준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슈팅이 나오는데 재료는 있다 없다? 명분만 있던 거지 호재는 아니야. 근데 그걸 호재 인식을 주고 땡긴 거죠.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해서 주체만 바꾸고 내용만 일부 변형한 거지 이미 다 노출돼 있던 거였어요. 그걸 가지고 실적이 다시 개선되는 그게 아니고. 그러고 나서 블록들 얘기 나오고 오랜 기간 횡보하고 슈팅. 이게 언제다? 5월 말 이후에 MSCI 지수 편입되고, 그리고 6월에, 슈팅이 나면 5월에 나와야 되는데, 6월에 슈팅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우왕좌왕 전체 시장이 뭐, 어려운 그런 시점 기준에, 알테오젠은 거래가 다소 제한적인 상태에서 고점만 계속 넘긴 거죠, 사실. 이슈 하나씩 불거뜨리고. 이슈 불거뜨리고 고점만 넘겨 내려오다가 올라가다가, 지금 이렇게 폭락이 나오다 보니, 이거 왜 빠졌어에 대해서, 꿰맞추기를 하잖아요. 이거 왜 빠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빠졌다고 보도자료를 내놨는데 윤정두가 해석해드리다 보니 내용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윤정두네는 40만 8천 원에 다 정리했어. 공식적으로 문자 다 보여드렸잖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대처를 하시면 HLB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하한가 두들겨 맞을 일이 없어요. 어떻게? 수급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뭐 매수했다. 얘 유통 물량이 어마어마해. 대주주가 10% 대주주 물량이에요. 쓰레기지. 대주주가 지 팔아서 전 재산을 팔아서 주식을 사야죠. 그렇게 좋으면. 근데 대주주가 어떻게 했어요? 시가총액 16조까지 땡길 만큼 비이성적인 이슈 뿌려대고 뭐 FDA 승인 무조건 될 거다. 아주 회장이 나와가지고 무조건 통과할 거라고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친 거 아니야. 아, 나는 통과할 줄 알았어요. 그래, 주가 16조까지 땡겨놓은 상태에서 돈 그거 600억, 700억 운영자금. 운영자금 뭐야? 그냥 월급 받고 빼먹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응? 여태 그렇게 해왔고, 그 전환사채 지금까지 행사한 게한 1억 주 돼버리는 거고. 저라면 그10% 지분에서 1% 정도를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해갖고, 그거 다 담보 나가 있겠지만 일부 빼가지고 현금화해서 회사에 돈 집어넣겠다. 내일 모레면 또 승인된다는데. 그따구로 거짓말해가며 삼자배정 전환사채 발행하고 그돈 넣은 사람들은 결코 손해 안 봐요, 걔네들은. 행사 가격 낮춰놓고 또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 대주주 10%뿐이 안 되는 애가 요 수급 들어온 거 얼마나 되겠냐고 사실 의미 없어요. 거래대금이 어떻습니까? 거래대금이 급감하고 있는데 이걸 왜 보냐고. 바이오가 무슨 뭐 금리 인하 말같이도 하는 소리 하고 있어. 고금리일 때 날라갔잖아. 그리고 고금리여서 날라간 것도 아니야. 여기 뭐 자금이 뭐 조달된 경우나 있어? 응? 전환 물량 발행한 거 이외에. 얘네가 뭐 자금 조달할 거 있어요? 금리 내려가면 막 얘네한테 자금 누가 줘? 밑도 끝도 없는 뭐 금리나 되면은 뭐 성장주가 좋아진다. 그럼 앞부분에 설명드린 거잘 들어보시고. 슈팅이 나올 때 거래가 터졌죠. 뭐 1조도 넘기고 거래 터졌잖아. 이런 양봉 원하는 거잖아. HLB 들어가면서 나 1%만 수익 내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 그래, 결국은 요 고점을 넘길 때까지 거래가
확대되지 못하죠. 1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고점만 넘겼잖아. 이럴 땐 빼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거래가 완전히 죽었죠. 요 날이 FDA 승인되기 전날이야. 마지막 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대국민을 속일 수도 없는. 내일은 무조건 승인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결론이 나와야 돼. 응? 그런 상태에 거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거기다 꼬리까지 달았어. 근데 우리 방안에서도 윤종두가 혼나야지. 이런 종목에 매매세를 들이니까 매수한 이후에 또 알아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좋다고 난리가 났거든. 한국경제 TV 대표도 전임 대표 누구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두 분이나 사셨더라고. 관련 간부가 또 연락 와서 아 이거 끝내줘요 사라. 야 이 정신 나간 양반은 어디서 확 그냥 우린 다 팔아갖고 이거 관망한 지가 언젠데. 왜? 거래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돌려줄 때 고맙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어? 저점 물량에 다 체크 했지만 나중에 가입하신 분들 여기까지도 우린 막 따라붙어요. 응? 근데 뒤돌아봤더니 이건 아니야. 그러면 적절할 때 손절, 또 적절할 때 정리, 그리고 들어가지를 않아요. 농담이 아니라 거래대금이 터져 들어간다고 했는데 거래대금이 있어?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한가를 맞는 거 이렇게 해. 거래대금도 없는데 들어갔다가. 그러고 나서 여기서 가격반 발령 나올 때 한 번 들어가서 수익 내고 두 번째 들어간 거는 손절하고 그리고 또 거래 터지면 이때 보고 이때 수익 내고 응? 그리고 거래 없으면 안 봐. 근데 거래 없는데도 또 본 경우가 뭐가 돼요? 다른 바이오들 막 미친 듯이 날아가는데 얘만 못 갔지.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예? 심화돼 있다. 이제 조만간 또 어쩌고 그러다가 또 이 개파랑 맞은 거야. 이때 이탈된 분이 한 분 계셨거든. 또 톡이 왔거든. 엉엉 울면서. 왜 내 손은 똥손인가 봐요. 얘만 못 갔다고 얘 사라고 얘 샀더니 우리 방에서 말고 이탈되고 딴 데 어딘가 또 가셨겠지. 응? 동급하다고 막 그래놓고. 그래놓고 이걸 다 두들겨 맞고 또 손절했더니 이렇게 나오니까 또 따라 붙고. 아 여기서 사야 돼? 얘를? 거래가 없는데? 1조 터지는 애가 지금 천억인데?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알테오젠에 대한 내용이 비단 알테오젠뿐만이 아니에요. 바이오 전체. 그리고 성장주 전체. 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는 너무 어? 과도한 베팅을 하거나 맹신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방산, 조선, 그리고 그 밖에 프리미엄이 높은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립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찾아오시고 유튜브 찾아오셔서 나도 검색기 좀 주세요. 알테오젠 뭐 9만원에도 뜨고 어? 30만원대까지도 뜨고 그런 알테오젠 주세요. 아무거나 누르셔서 응? 검색기 신청하신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그리고 요 누르시면 돼요. 나와. 그리고 나 교육이 필요해요. 그럼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교육 자료들 신청하셔서 공부하시고 응? 여기도 있고 쿠팡에도 있으니까 신청하셔가지고 공부하시고 그다음 정회원님들은 신청하실 필요 없이 정회원님들은 회사에 전화해서 교육자료 주세요. 유료 교육자료 정회원님들은 그냥 다 드리니까 무료로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고 나는 공부하기 싫어. 어? 나는 연산이 오래됐어. 그냥 매매 사인만 잘 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매매 사인 받으시고 수익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